안녕하세요. 한샘트럭 대표 최준입니다. 오늘은 지난 토요일 날 강원도 충천에 계신 구독자님이 오셨어요. 또 젊은 분, 저보다 젊은 사장님 친구분이 오셨는데 32세, 그리고 위에 삼촌 같이 일하시는 이제 크레인할 삼촌분이 오셔가지고 장비나 이런 건 다 테스트했고요. 오늘이 화요일입니다. 네, 화요일인데 이제 어머니랑 같이 오신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또 차 시동 켜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차량을 말씀드리자면 2012년식의 광림 2057 헬기탑 마이너스 크레인이고요.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인증차로 나와서 등록증에서 광림 1.8톤 크레인으로 적혀있고 주행거리는 제가 보여드리면 84,482km입니다. 그래서 2인치의 보조붕대 앞자키에 뭐 안전기까지 다 장착되어 있고 이걸로 이제 영업을 좀 시작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지금까지는 뭐 이제 부사수로서 이제 일 좀 배우고 하셨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하신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한샘트로 유튜브 보고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일단은 구독자님 오시기 전에 또 어떤 차를 그때 토요일에 왔고 오늘 또 와서 보는지 한번 간략하게 차 한 바퀴 돌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운전석에 있으니까 계기판에 있는 주행거리 보여드릴게요. 84,482km. 계기판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경고등 들어온 부분 없고요. 뭐 에어컨도 시원하게 작동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말씀드린 광림 2057 7단 마이너스 분대 크레인 갖고 있고요. 이 차량은 단발인데 그 6m25 카고에 올렸어요. 그래서 적장 길이는 잘라가지고 5m2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컨테이너 운반한다고 하시니까 아마 요거를 또 재원이 맞지 않나. 왜냐면 초장축하고 차종치 크레인은 이제 보통 컨테이너 하시면 많이 쓰시니까요. 그리고 여기 차대각자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현대, 그냥 광림. 차대 딱지 붙어 있고요. 이쪽으로 보시면, 헬기탑 되어 있고, 앞쪽에 앞자키, 중간, 뒷자키 다 되어 있고, 장비는 특이사항 없어요. 그때 말씀드린 삼촌분이랑 같이 오셔서 장비 테스트는 충분히 했고요. 여기 뭐, 줄이나 자재들 있고 안전기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인치 되어 있고 보조붕대도 되어 있는 마이너스 크레인. 그래서 혹시 이분이 뭐 진행하시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은 첫 번째 와서 이제 같이 일한 삼촌분이랑 장비 테스트 했고 오늘은 어머니랑 와서 이제 아드님이 이제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니까 어떤 차로 하는지 한번 궁금해서 같이 오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멀리까지 와서 한샘트럭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양한 크레인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크레인 쭉 서있죠. 크레인이나 저기 뒤에 살수랑 집게차 다양한 일반 카고부터 특장차까지 다양한 차 뭐 매입도 하고 판매도 하고 있으니까요. 궁금한 거 있으시면 상단에 최 대표한테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젊은 구독자님 오시면 한 번 더 인사드리면서 촬영할 기회가 있다면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